우리가 사는 지구는 태양계 8개 행성 중 지름 약 12,742km로 크기 순서로 나열하면 다섯 번째에 속하는 행성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고체 행성 중에서는 금성과 화성, 수성을 제외하면 지구가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크기의 행성이라는 것으로. 그러나 지구는 태양계 행성 중 가장 밀도가 높은 행성으로 단단한 철핵이 녹은 암석과 멘틀로 이루어진 얇은 지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구의 중력은 대기와 바다, 행성의 단단한 표면을 제자리에 고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고 기후와 기상 패턴을 형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구의 자기장은 태양으로부터 흐르는 하전 입자의 흐름인 태양풍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 자기장은 안정적인 기후 유지와 유해한 방사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해주고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행성 자기장의 강도는 행성의 크기와 중심 구성, 회전 속도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지구의 대기는 질소 78%, 산소 21%, 이산화탄소와 메탄 및 기타 온실가스 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스 구성은 행성의 온도를 조절하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한 방사선으로부터 우리 지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구의 대기와 유사한 대기를 가진 외계 행성 두 곳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계 행성 케플러-438b는 지구에서 약 470광년 떨어져 있으며 질소와 산소가 주성분인 대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는 111광년 떨어져 있는 또 다른 외계 행성인 케이트-28b입니다.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는 대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액체 상태의 물과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행성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지구와 유사한 대기 구성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곳의 외계 행성에 반드시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외계 행성에서 생명체 거주 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보다 심층적인 대기 측정을 포함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거라네요. 지구의 기후는 행성과 태양 사이의 거리, 자전과 자전축 기울기, 대기 구성 요인들을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이 되며, 북극의 얼어붙은 툰드라에서 적도의 덥고 습한 열대 우림에 이르기까지 여러 지역별로 기후 조건이 나뉘게 됩니다. 지구의 표면은 71%의 물과 29%의 육지로 덮여 있으며, 대부분의 육지는 7개의 큰 대륙과 여러 개의 작은 대륙으로 나뉩니다. 이 대륙은 숲과 초원, 사막, 습지를 포함한 광범위한 생태계의 본거지이며, 인간을 포함한 다양한 동식물의 삶을 지원합니다. 지구와 유사한 표면을 가진 행성은 산과 계곡 및 바다와 같은 특징을 가진 암석 또는 금속으로 구성된 단단한 표면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기에 적합한 온도와 우주로부터 오는 유해한 방사선으로부터 행성을 보호하고 기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안정적인 대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행성은 지구와 비슷한 크기, 질량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단단한 표면과 대기를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중력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태양풍과 우주로부터의 하전 입자로부터 행성과 대기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기장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구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외계 행성이 많이 발견되었지만 정확히 같은 표면을 가진 행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학의 발달로 외계 행성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우리 태양계 외부에서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행성을 찾는 과학자들의 연구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바다는 기후와 날씨 패턴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작은 플랑크톤에서 거대한 고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양 생물의 거주 환경을 지원하고 식량, 에너지, 광물의 원천이며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구와 유사한 바다를 가진 행성은 표면에 상당 부분을 덮고 있는 큰 액체 상태의 물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바다는 기후를 조절하고 기상 시스템에 수분 공급원을 제공하며 다양한 해양 생물의 서식지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도 할 것입니다. 지구와 유사한 바다를 가지려면 행성에 몇 가지 주요 특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첫째,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기에 적합한 온도인 별의 거주 가능 구역에 위치해야 하며, 둘째, 유해한 방사선으로부터 행성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기구를 유지하여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정적인 대기가 필요합니다. 셋째, 행성은 대기와 바다를 유지하기 위해 충분히 강한 중력장뿐만 아니라 행성과 대기를 유해한 방사선과 우주에서 오는 파전 입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기장을 가져야 합니다. 잠재적으로 액체 상태의 물을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외계 행성이 발견되었지만 지구와 유사한 바다를 가진 것으로 확인된 행성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그러한 행성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관찰 및 측정을 포함한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지구는 단 세포, 박테리아에서 인간과 같은 복잡한 포유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물체의 고향으로 지구상의 생명의 다양성은 수십억 년의 진화의 결과이며 살아있는 유기체와 행성의 물리적 및 화학적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은 행성의 환경을 형성하고 안정적인 기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수천 년 동안 지구에서 살았으며 그동안 문명을 발전시켜 도시를 건설했고 농업과 산업 및 기타 활동을 통해 지구의 풍경을 다양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인간 문명의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인간 활동이 지구의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했습니다. 산림벌채, 오염 및 화석연료 연소는 기후변화, 서식지 손실 및 많은 종의 멸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류는 이제 증가하는 인구의 요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지구의 천연자원 및 생태계를 보호하고 보존해야 하는 요구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구는 풍부한 역사와 다양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시스템을 가진 복잡하고 아름다운 행성입니다. 지구가 직면한 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여전히 독특하고 놀라운 곳으로 남아있으며 지구를 계속 연구하고 탐구함에 따라 우리가 사는 지구에 대한 이해는 계속해서 깊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행성 지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은 우리 지구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비로운 행성, 자연의 위대함이 살아있는 행성, 아니면 우리 인간만의 소유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여러 가지 우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에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기는 우주공간, 여러분의 휴식처입니다.